자, 드디어 통도 팔경에 해당되는 안양 동대에 왔습니다. 여기가 저 안양암이고 앞으로 이제 그저 동쪽 풍경을 본다 해서 동대라고 그럽니다. 자, 이쪽을 쭉 보시죠. 예. 오늘은 참그 공교롭게도 영축산이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고 일부만 드러내네요. 저기에 구름에 가려 있는 저기가 독수리의 머리가 해당이 되고. 이쪽 자락이 백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축산의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왼쪽으로 날개를 쭉 펼쳐서 감은 자리가 통도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게 참 보여서 뭐 좋았을 텐데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가 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수줍어서 잘안 보여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경건하게 왔는데 그런가 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풍수라는 학문에서는 여기서는 안양암에서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을 본다 해서 조금 이따 저 안양암으로 나가면 될 건데 동쪽을 보는데 동쪽 밑에 통도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그 서쪽에 있는 능선이 안양암을 거쳐서 통도사로 기운이 이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이고 그 사이로 능선을 따라서 혈이 쭉 내려왔습니다. 용이 내려와가지고 저 뒤에 지산마을에 가서 봉우리를 하나 맺고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봉우리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봉우리가 요렇게 바로 내려왔는데 요 지금 숲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요 밑에가 통도사입니다. 온절에 들어왔고 저 봉우리에서 능선이 바깥쪽으로 쭉 가면서 입구에 있는 산문 앞에 있는 그저 여의주를 향해서 용이 하나 아까 흘러내려왔습니다. 설명했던 예, 그 여의주로 갔고 사무 또 주차장 옆에 하나의 있죠. 용은 이산 뒤로 해서 흘러서 쌍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산세를 보면은 여기서 이 동대라는 것이 동쪽을 향해서 보기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인데 저기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통도사는 18개의 본절 외에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가 이 산에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도 제일 괜찮고 하는 자리가 통도 팔경이라 해서 한데 여기가 이제 통도 팔경 중에서 안양 동대고 저기 보이는데 그산 구름 밑에 아주 넓은 구렁처럼 보이는 송림숲이 있습니다. 저기가 극락암입니다. 극락암인데 풍수라는 학문에서는 저걸 보고 어떤 분들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연꽃과 같다 해서 연하 부수형이라고 예 연화부수형.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산이 영치산이니까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영치포란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 자리는 참 길한 자리라서 통도사 안에서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주로 있는 절이죠. 그래서 선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선성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게저 극락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늘 풍광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아쉬운 거는 구름이 걸려 있는데, 구름이 걸려 예, 있어요. 뭐 그런 대로 또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양암을 잠시 보고 갈까요? 안양암이, 여기를 이제 안양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 동쪽하고 대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그래서 요 뜻입니까? 산 주변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안양암인데 안양암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능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쪽을 향하고 밑에 통도사가 있으니까네. 일출을 보기에 참 좋은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일출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에 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오는 그런 절이고, 이 절은 고려시대 때 이제 절입니다. 절인데, 고찰이고, 참 오래됐는데, 통도사에서는 풍수학적으로는 참그 좋은 자리에 앉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난으로 인해서 소실되기도 하고 다시 복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된 것이 여기가 이제 주로 오시죠. 북두전이라는 북극전이라는 요게 이제 오래된 건물입니다. 북극전인데
북극전은 이제 이렇게 의미가 이런 의미죠. 북두칠성. 예. 북두칠성의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장수, 예. 장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북극전이나 그 뭐 산왕전이나 이거는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토착 신앙을 그대로 안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안양함 돼 있는데 그 고색 찬란하다 그럴까요? 그런데 저 문살 한번 봐보세요. 참, 참 그 해서 그래서 이 꽃무냥에 그 문살이 아주 그 고풍스럽고 오랜 그 역사와 또 그 어떤 의미들을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문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도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8개 되는 암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통도사란 거대한 그래서 그 통도사라는 게 통도사라고 하면 총님이라고 그러게 되는 것도 막 선빵과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게 총님이라 그럽니다. 총님 안에서는 18개의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가 역할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수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땅의 생김새대로 모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그 한 몸이지만은 여러 가지의 장기가 있는데 위치와 장기의 역할에 따라서 삽니다. 간이 한 일을 폐가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폐가 할 일을 또 뭐 저 대장이 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여기는 이런 기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단청이나 그림에 밝은 암자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수도만 하는 암자. 그리고 또 바깥과 소통하면서 된장도 담그고 하는 암자. 암자마다 각자 모양들이 다 다른 겁니다. 된장을 많이 담아놨던 장도. 예, 이건 서운함인데 그 막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암자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 풍수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모양대로 가지 않습니까? 요컨대 해가지고 논에는 배를 신고, 언덕받이에는 또 뭐 콩을 신고, 이렇게 전부 그다음 그 짜투리 땅에는 호박을 신고, 근데 어느 게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모양대로 심으면 되는데 논에 호박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모양대로 살고 모양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모양을 찾아서 모양대로 갖춰주는 게 어쩌면은 그 살게 하는 게 풍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다른데 보면은 다 이렇게 절 안에서 이렇게 진입로가 있고 다 오는데 이거는 절 뒤에서 높은 데서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는데 뭐 의미가 따로 있나요? 이 절은 예전에 앞에 길이 있습니다. 앞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제 산길을 올라와야 되니까네 사람들이 불편하니까네 편의상 요 뒤에 이제 요게 소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 소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뭐 마실에서는 이걸 뭐 개구멍이라 그러나요?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개구멍. 길이 아니고 그냥 우리 편의상 차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온 것이고 앞에 큰 길이 있습니다. 잘한 송림숲으로 내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뭐 제대로 보셨네요. 제대로 보셨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요 뒤에 요즘 사람들이 그 어쨌든 좋은 거는 좋은데 편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함에 조금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기령 보니까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 같는데. 예, 맞습니다. 이 소나무는 정말 그냥 스쳐갈 수 없는 소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니까네 오랜 세월 그리고 저 거북 등 그다음에 동쪽으로 향해 있는 것들 그리고 오늘 널상 봐왔는데 그냥 이렇게 뭐 좋다는 정도였는데. 오늘 우리 대표님과 오면서 또 다른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저기 그 소나무 꼭대기에서 저렇게 가지가 원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불교라는 종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걸림이 없는 걸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이 있는 것은 어떤 그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건데 참. 진짜 이 인간의 예술로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연이 해냈군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소나무도 보세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 입이 딱 벌어지고 우리 이
뭐야, 이게 인간의 예. 그 지혜로서는 풀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나무가 자연과 어우러져 만들어낸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신령스럽다고도 얘기하고. 아, 신령스럽다. 예. 아, 저는 심오한 뜻을 이 나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예. 어, 참 좋은 자리 안양하면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해야 될 텐데 하는데 모든 게 아무리 좋아도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 여름에 자주 먹던 그 뭐 눈꽃 팥빙수 여름에 정말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갖다 내 보세요. 아무도 안 볼 겁니다. 그렇듯이 예, 그렇죠. 좋고 나쁨도 있지만은 쓰임새가 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아, 이 나무가 네고로 다 그래요. 예, 예. 소나무가 너무 오래되고, 또, 그, 가지들이 정말, 근데, 용이란 용어도 많이 쓰는데, 용트림 예. 쳤다. 뭐,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예.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와 더불어서 앞에 튀면, 이제, 안양동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녹음이 우어져서 통도사를 지금 보기가 그런데, 그, 안양암은 통도사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고, 이거는 그 이후에 여기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어서 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 쩌거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